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무슨 내가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오니 내가 주 안에 들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항상 주 앞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내 자신의 죽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몸을 치워서 주님의 뇌 속에 살아나는 영이름을 따라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가는 할수 없사오니 내게 주어진 짐이 무겁사오니 아버지 나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오니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뇌에서 온전히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90이 아버지 나로 하여금 아버지 빛나가게 만듭니다. 나 육체의 강력한 소유기 나로 하여금 원치 않는 대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무릎꿇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사오나 이 모든 걸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님이시오니 주 안에 내가 온전히 죽은 자가 되고 주님의 내 속에 온전히 살아난 자가 되고 순간마다 영의 흐름을 따라가는 용서 훈련하게 하고 귀대를 통하여 깊은 아버지 말씀으로 들어가는 자 되어지게 하셔서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짐 속에 들어가 우리가 주님의 쉽고 주님의 가벼운 짐 안에 살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이름을 따라 흘러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나게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물같이 마음을 쏟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깊이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을 통하여 오늘 한 날도 내내 승리하는 삶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한 시간을 주님 앞에 딱 갑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이 됩니다. 찬송가 324장. 32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려 어둘리세 가시관을 쑤셨네 모시려 어둘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주셔라 모시여 어드리세 보라성자 오셨네 모시여 어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여 어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여 누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여
찾도다 모시려 어두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려 어두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부하세 모시여 어두리세 주여 내가 믿음이 오셔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셔서 생명 길로 이끄사 슬픈 이로 하시고 주리 알게 하소서 오셔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구경평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95년도, 6년도 아마 그때쯤에 우리 교회 와서 세미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그 유아는 어린 아이였었는데 25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오셔서 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PPT를 통해서 이렇게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아주 그런 쪽에 전공이신데 이번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동영상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좀 인수해 주겠다고 오셨습니다. 어제 오셔서 내내 제가 좀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오전 중까지 다 배우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미국 선교 많이 하셨어요. 멕시코에서 지금 신학교를 운영하시고 이렇게 계십니다. 이번 일을 보셨는데 앞으로 종종 자주 오셔서 또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또 이렇게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말씀을 교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그 하룻밤을 주무시고 이렇게 이 시간 오셨습니다. 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좀 환영하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할렐루야 아마 그때 딸이 태어났으면 지금쯤 시집갈 준비해야 될 때. 그러고 보니까 제가 기억에 저 뒷부분이 그거는 기억은 안 나요. 딱 기억 하나 나는 거 유심히 많이 본 이 기억. 요건 생생한 기억나고 그때 피아노가 있었는데 아마 그 저기서 제가 녹화를 한 것 같아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유튜브 이제 영상을 늦게 올린 거예요. 또 배 목사님이 기념일이라고 보냈더니 오늘 어제 뭐 이렇게 만나게 되고 세월이 흘러기도 했지만 예배 문화가 많이 바뀌어지고 또 서로의 만남이 바뀌어져서 악수도 못하고 주먹으로 내줄여 하는 식으로 주먹을 치고 멕시코 가면 여자나 남자나 어린애나 어른이나 그저 그냥 반갑다고 안고 덩어리 두들겨주고 이거 다 없어졌어요 지금 만나면 주먹으로 예배도 그냥 뚝뚝 뛰어 가족은 같이 앉아도 뚝뚝 뛰어 앉아야 되고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불과 4, 5개월 전이에요 3, 4개월 전이네 근데 예배 문화가 그냥 법 국가 국법보다 제일 무서운 법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법이에요. 행정법, 행정명령. 행정명령이라도 뭐 법상이 통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방에서 행정령, 지방장이 행정령 이렇게 그대로 해야 돼요. 국법보다 더 무서워 보여요. 하나님보다 아마 더 무서운 것 같아. 꼼짝으로도 예배 못 드린다. 안 돼요. 이러한 가운데 어제 밤에 제가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우한 폐렴 중국 바이러스 코로나19으로 온 세계가 216개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1,174만 4,387명. 코로나19. 여기 숫자가 안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특히 중국 사람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사망자가 54만 764명. 이제 이 숫자가 헷갈릴 정도예요. 매일 올라가고 있어. 매일. 살아남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새벽에 만났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제가 아는 사람 받을 때 목사님도 사모님도 갔어요.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갔어요. 자, 거리 두기 4개월이지만 아직도 이게 묘원합니다. 언제 풀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역대하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 말씀, 14절. 13절, 14절 말씀. 역대하 7장 13절, 14절. 제가 가진 성경 쪽수는 여러분과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는 저가 너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지는 것은 참 쉬운 것 아닙니다. 아마 새잡이를 하기 위해서 그 새 그물을 쳐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그물을 탁 쳐놓고 새가 날아가다 탁 걸리면 그게 벗어나기가 굉장히 바다가 떨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벗어나지 못하면 새 탕기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탕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으로 다 들어가죠. 그런데 연병에서 여기에는 혹 연병에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 연병이 뭡니까? 중국 우한 폐렴 이 연병이 온 세계를 덮었어요. 그런데 온 세계를 덮었는데 우한에는 지금 홍수로 덮였었어요. 어제 밤에 뉴스 보니까 중국 이 사람들 숨 쉬는
순수리 이외에는 전부가 거짓말이다라는 말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이 사람들 하는 거 음식이라든지 모든 거 정말 말하기 싫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입에 저주가 나올 정도로 고약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제가 의자에 올라서 뭐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뚝 떨어졌는데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괜찮겠지 뭐. 하룻밤 잘수록 이 허리가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치의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열을 탁 체크업 하더니 안 된다고 좀 이렇게 이머전시로 가라요. 에?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차고 왔습니다. 가지고 다녀요. 실물로 보여드리려고. 이걸 더 가지고 내 얼굴 다 빼고. 어? 88도네. 이게 잘못된 거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체온표 잘못된 거요. 간호사하고 한참 또 입씨름을 좀 했어요. 아, 이, 나는 그냥 그리 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리 갔다가는 큰일 나거든. 그래서 다시 체크하더니 이제 그래 이제 들어갔어요. 그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처방약을 주고 처방인데 허리 뼈는 이상이 없는데 한 달이나 한 두 달 고생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하는 말이 중국인 증오심이 그냥 입에 가득 차는 거예요. 인종차별 얘기가 내 입에서 나오네.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대우는 안 받을 텐데 그런 악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중국인들이 지금 홍수, 지진 또 뭐야 우박, 아니 우박이 내려도 꼭 그 바이러스 모양 같이 생긴 그런 우박이 내려요. 또 주먹 같은 우박이 떨어지지 않나. 홍수에 차가 떠내리나고 사람 떠내려 재산 떠내려가. 아이고 막 산사태가 나고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그냥 마음이 찌 너무 아파지는 거예요. 하는 행위와서는 그냥 저주가 나오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염병 발생된 그 우한에서 지금 홍수로 지금 대물난리로 거기다 삼사땡 그게 무너지면은 그냥 저 상해 앞바다까지 그게 생각하면 끔찍한 재앙이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한편 또 메뚜기 때가 또 일어났어요. 이러한 재앙들을 보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내게 오면 어떡합니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내 잘못은 내 잘못으로 내가 재앙받고 내가 당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나 때문에 이웃이 당하고 나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 때문에 생각하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지금 법 하나가 제정됐습니다. 중국에서 그 법이 제정되더니 한국에도 제정됐습니다. 이제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뭐 말을 하면 차별한다고 해서 차별. 그래가지고 기독교 목사들이 이 말을 못하게 합니다. 말하면은
자격합니다. 벌금 맞습니다. 목사가 벌금 받고 옮겨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차별법, 차별법. 그러면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그것을 성경에도 빼라 말을 하면서 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을 차별하면서 그 금지해라 못하게 한다. 이게 문제야. 이게 자기는 차별하면서 우리 보고 차별한다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에요. 이런 소리 하면 또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도 또 제거당해요. 내가 영상 하나 그 중국에 대한 그 영상 하나를 올렸더니 당장 그게 블랙 잡혀가지고 3개월 동안 서스펜스 당해서 그 사이트 움직이지 못한 이제 조금 7월 22일이면 이제 풀릴 것 같아요. 경고장이 날라왔으니까. 어제 목사님 당장 위로 보더니 카피라이트 걸렸네. 그 당장 내리세요. 그 내리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내가 아주 서스펜스 영상이 많아지고 있을 때에 카피라이트 걸려놓으면 이게 서스펜스 당한 거잖아요. 무섭거든. 금방 올렸는데 금방 착하다 붙었어. 그 마지막에 올린 그거 안 열어보셨죠? 나중에 열어보세요. 그게 안 버티면은 그게 어떻게 돼? 그게 나 이상하다 지금 그렇게 좀. 좀 전에 올라붙었던 게 두 번째 올린데 안 붙었어. 하여튼 이제 앞으로는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해요. 키질 해야만 한다.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 쭉쭉이는 날려가야 된다. 쭉쭉이 신자만 다 알곡 신자 되어야 된다. 한국에서부터 제가 한 30년 전부터 들던 소리예요. 그 아직도 내는 것을 이제는 때가 왔구나. 때가 온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알곡은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키질을 하면 키질해 보신 분들 알죠. 탁탁탁 하면은 이상하게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드는데 쭉쭉이는 키 밖으로 날아가요. 그러면 알곡은 또 모아들겠죠. 앞으로 한번 키질이 되어야 돼요. 알곡 성도는 곡간에 들어가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그 불에 타게 됩니다. 이 키질 재판 이건 심판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배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셀폰 제 셀폰 저기 카메라로 녹화라고 하죠. 저 작업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컴퓨터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셀폰 가지고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온 동네 방네 뭐 세계 나라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뉴스 다 보지요. 친구들 카톡으로 전화 옛날에는 전화하려면 뭐 전화 카드 사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카톡 전화로 어쩌냐 그렇게 공짜로 저는 돈 주고 했지만 저는 공짜로 카톡이 어디서 카톡을 누가 관리한 줄 아십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지분이 반 이상이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 정보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할 겁니다. 페이스북 미국 사람 뭐지 하지만 그것도 정보 다 가지고 갑니다. 하나 더 무슨 얘기 들을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컴퓨터 빌게이츠가 만들었었죠. 근데 빌게이츠 참 내가 칭찬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욕하는 사람 중에 내 욕을 듣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코비드-19 나오기 전에 백신
그 만들기 전에 자기가 만들었대요. 그래서 COVID-19 백신 이거 맞으면은 패스포드 하나 줘요. 여권 같은 거 5만원 사이즈에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나 백신 받았으니까 아무 이상 없다고 아무 데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대리 집은 손등이나 손등역이나 이마에 넣습니다. 물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대리 집에 대한 그런 것 다 이 시간 말할 수 없고 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것을 정보 수집 다 해가고 모든 것 다 내 뇌를 컨트롤합니다. 컴퓨터가 컨트롤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바보 만들고 와일드한 사람 온순하게 만들고 온순한 사람 와일드하게 만들고 다 컴퓨터가 조작합니다. 그날이 이르려면 그걸 하겠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만든 것은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손에 들면 아니, 아니다 하고 칼 가지고 찢어서 뽑아내면 돼요. 버리면 돼요. 내 몸 밖으로. 빌 게이츠가 만든 것은 잉크처럼 물처럼 온몸에 퍼져버렸어. 빼내지 못해요. 그거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에 불임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산하자 빌 게이츠가 인구 얼마가 죽어야 된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산하자는 거기 있죠. 거기 위치 추적되죠. 셀폰 위치 추적됩니다. 컴퓨터 위치 추적됩니다. 그때 위급할 때는 내가 버려버린대요. 내버리고 내가 빈몸으로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숨어버린대요. 그런데 빌게이츠가 만든 이걸 받아놓으면 버릴 수도 없어요. 내 몸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받으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보면 베리치보다 더 무서운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 이런 가운데에 또 이스라엘에서는 제3성전 짓겠다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그 제3성전 짓는 위치가 어디냐 따라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불안하죠. 알곡 신자가 되지 아니하면 이제는 세상 살 수 없습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셀폰 못 가집니다. 컴퓨터 가지 못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도 못합니다. 혼자서 가족끼리 모여 생활하다가 한 사람이 죽었다. 장례도 못 치러요. 장례 치르게 되면 송장 내복을 나가서 어떻게 화장도 못합니다. 그냥 시체 썩는 걸 그냥 보고 지나가야 돼요. 그렇게 내곡한 세상이 옵니다. 옛날에 카타콤 속에서 생활하던 성도들처럼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럼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생활 그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제가 카톡을 하는 어제 왔는데 제가 답장하는 한국의 이 법이 만들어졌었는데 그 답장이 이제는 기독 신자들이 박해받을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답장 썼어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세상이 지금 막 돌아갑니다. 지금 동성애자들의 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주위가 아무리 열어놔도 할지라도 알곡으로 남은 신자가 되어져서 살아가는데 그 알곡 신자가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져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저들의 밥이 되어버리니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를 고난 속에도 승리하는 내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마음 간절합니다. 말씀 한 곳 읽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10일 동안, 그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한 10일 동안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누가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충성이 아니라 이런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있어도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내 생명 다도록 충성해라. 환난의 기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며칠간? 10일뿐이에요. 10일간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 기간에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한 곳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1편 3절입니다.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 극한 염병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분의 감정이 뭐냐면 코비드19 환자입니다. 환자가 입원실에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러다가 갔습니다. 아니 다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데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다가 갔습니다. 간호사가 대신 그 증언을 간직한 겁니다. 암흑의 환자 이랬습니다. 그걸 볼 때 어떤 가운데 코비드19에서 해방되어서 살아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만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일 줄 믿습니다. 어떤 환란에도 그 환란에 쓰러지고 넘어지기가 아니라 거기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편안한 것이 없습니다. 편안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이 임할다 할지라도 그 환난에 승리하는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우울한 시대에 일이라가는 주님이 우리 희망이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꼭 붙잡고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리셔서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순간마다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여 받으시오며 나라가 영업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시절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영광과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 시간을 가지시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 모시고 같이 함께 신교하고 교제하시면서 우리